와, 대박이다. 왜? 뭔데? 이 고민 대박. 왜? 왜 그런데? 우리 오키님 중에 2년 동안 짝사랑을 했대. 2년 동안? 오. 아, 그래서 어쩌라고. 와, 아, 진짜 어이없네. 자, 초영. 아, 수업 시작. 귀여워. 자, 오늘 단어 시험 보기로 했죠? 아. 선생님이 집에서 외워오라고 했지? 아, 쌤, 아, 쌤, 잠깐만요. 아, 5분만요, 쌤. 틀리면 남아서 하고 가야지. 아, 쌤, 쌤. 귀여워. 근데 걔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대. 아이씨, 남아서 시험 보고 가야 돼. 쌤통이다. 죽을래. 그러니까 미리미리 외워왔어야지. 아우. 야, 내가 좋아하는 애 왔다. 뭐? 양갈래? 고백하면 차일까? 100% 차이지. 너 내가 안 차이면 어떡할래? 안 차이면 내가 컵라면에 초코에몽 쏜다. 오, 너 분명히 말했다. 오, 나 쳐다봤다. 미치겠다. 양갈래가 뭐가 좋다고. 지금까지 내가 2년 동안 좋아했는데 눈치 없게 바보탱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비키? 누구세요? 아, 나 학원에서 같은 반 남반장. 아, 어? 너 내 번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그 전봉 공유했잖아. 아, 그랬지. 근데 왜? 아, 뭐 학원 숙제 뭐였더라? 오늘 영어 숙제?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단어 외우는 거. 그랬지. 근데 우리 학원 수학 선생님 누구 닮지 않았냐? 누구? 그 경이로운 소문의 그 감옥타? 오, 그런 거 같네. 너 경이로운 소문 봤어? 어, 완전 재밌어. 어, 진짜 재밌지. 나 이틀 만에 몰아봤잖아. 와, 진짜 마지막까지 완전 재밌더라.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나서 계속 연락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떡볶이를 사주겠다는 거야. 오, 썸 탄다. 아, 또. 야, 너 떡볶이 좋아하냐? 나 떡볶이 킬러임. 피자냐 떡볶이냐 고르라 그러면 난 무조건 떡볶이임. 사줄게, 나와. 오, 진짜? 오케이, 지금 나감. 우와, 떡볶이 대박이다. 어디로 갈 거야? 두끼 떡볶이? 엽떡? 우리 사귀자. 갑자기? 나 너 좋은데. 잘 만난 것 같고 자꾸 생각나고. 짠! 되게 박력있다. 오, 완전 심쿵이야. 그래서? 사귀기로 했대? 아니. 왜? 2년 동안 짝사랑하던 애 있잖아. 걔한테 계속 미련이 남더래. 아, 걔는 좋아하는 애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걔는 2년 동안 좋아했으니까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거지. 와, 어렵다. 비키야,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라면? 나라면? 이렇게! 난 우리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어... 쌤통이다. 죽을래. 그러니까 미리미리 외워왔어야지. 아우. 야, 내가 좋아하는 애 왔다. 뭐? 양갈래? 카톡하면서 많이 친해진 줄 알았는데. 어, 진짜 재밌지? 나 이틀 만에 몰아봤잖아. 와, 진짜 마지막까지 완전 재밌더라. 그러니까 진짜. 어, 맞아. 너랑 연락하면서 재밌었어. 그럼
우리 사귀는 거? 그래서 우린 오늘부터 1일 아 완전 좋아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다 사줄게 야 말만해 순대도 시켜 순대 아 나 순대는 별로 아 순대 별로야? 야, 튀김 시켜 튀김 다 시켜 다 튀김? 완전 좋지요 완전 좋아? 종류별로 다 시켜 다 아 미치겠다 지금 내가 미칠 것 같아 캬 대박 와 너무 설레 아 완전 설레 설레 와 완전 설레마 선생님 와 뭐야 진짜 해피엔딩이다. 근데 진짜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찐 행복이야. 아 그렇긴 한데 이 오키님 좋아하는 짱남 있잖아. 그래서 너라면 어떻게 할 건데? 나라면? 나라면? 이렇게! 난 우리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사실 2년 동안 짝사랑의 애가 있어서 미안. 아... 미안. 미안해. 넌 양갈래가 좋냐? 너 바보냐? 내가 2년 동안 너 좋아했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냐? 아, 그랬다고? 난 너가 나한테 마음 없는 줄 알았는데. 바보냐? 2년이야, 2년. 그렇게 티냈는데. 나도 계속 티 냈었는데 너 양갈래 좋아한다며? 일부러 질투나게 하려고 뭐야 그럼 성공했네 미안 사과의 의미로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내가 살게 튀김도 사 그래 오 반장이 너무 불쌍해 그렇긴 한데 2년 동안 좋아했던 짱남 있잖아 아 어렵다 오키님들 오키님들 생각은 어때요? 제 선택이 좋다면 1번을 제 선택이 좋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오키님들의 선택은